오늘도 장 마감까지 두 분과 함께 시장 전략 그리고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인성익 고문님, 김민수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장 마감까지 두 분과 함께 집에 안 보내드리고 전략을 세워볼 텐데요. 먼저 마감에 매수해볼 만한 또 유망주 무엇이 있는지 두 분의 선택 들어보고 싶습니다. 키워드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전 세계 유일 인공 DNA라고 인성익 고문님은 써주셨고요. 그리고 우리 김민수 대표님은 조선 기자재는 나야나. 네? 나야나. 네, 말이 짧으신데요. 아, 이거 노래에서 나온 가사 아닌가요? 네, 역시 트렌드에 맞으시는. 네, 네네. 맞습니다. 예. 네, 저희 약간 오타가 있어요. 야야나가 아니라 나야나입니다. 그럼 조선 기자재 나야나를 꼽으신 이유가 있을까요? 네, 조선 쪽은 요즘 핫하죠. 네, 네, 그런 곳 쪽에서 아마 이제 수주 산업이다 보니까 좀 실적에 반영되는 속도는 좀 느릴 거고요. 근데 이 중에서 어떤 쪽이 가장 먼저 실적 반영도가 빠를 것이냐라고 하게 되면 아마 이 화인베스트라는 회사가 제일 빠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목도 이야기하셨어요. 아, 예. 죄송합니다. 네. 네, 그래서 조선기자재고요. 네. 인성익 고문님은 인공 DNA. 왜 갑자기 지금 인공 DNA를 봐야 되는 거죠? 일단은 별로 그렇게 알려지지 않은 종목이고요. 네. 좀 새로 신선하다라는 생각이고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대량 생산이 가능한 인공 DNA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목을 해봐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점 갖고 오셨는데요. 두 분의 키워드 안에서의 종목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포해주셨던 화인베스트, 그리고 우리 인성익 고문님은 잘 말하지 않으신 파나진인데요. 파나진부터 설명 들어볼까요? 보통 우리가 인공 DNA라 그러면은 네. 그 인공 이제 핵산이죠. 그걸 이제 PNA라고 표시를 해요. PNA라고 그러기 펩타이드 뉴클레시드 애시드라는 그 약자를 쓰는데 이게 쉽게 말하면은 질병이 생겼을 때 그 질병의 발생, 그다음에 진행, 향후 추진 그 추정치까지 전달하는 그 분자 진단 분야에 거의 필수 핵심 요소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표적 항암제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표적 항암제 시장에서 아주 중요한 필수 요소가 바로 인공 DNA인 것이고 이것을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대량 생산이 가능한 체제를 갖고 있는 게 이 회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회사는 아마도 바이오 소재 쪽, 유전자 변이 진단 키트 쪽에 편향되어 있는 회사인데 상장은 꽤 오래됐어요. 2000년에 네. 상장이 됐는데 실적이 아시다시피 바이오 쪽이나 제약 쪽에 신규 상장된 게 실적이 안 좋듯이 이 회사도 오래전에 상장됐는데 그동안 계속 실적을 이어가다가 2016년도부터 적자를 기록하다가 거의 4년 연속 적자 지속 상태가 돼가지고 2019년도에 관리 종목으로 편입이 됩니다. 그리고 작년에 실적이 흑자 전환되고 올해 관리 종목에서 빠져나온 그런 상황에서 그동안 상당히 얘기를 그러니까 언급이 안 됐던 그런 종목인 쪽으로 지금 생각이 되는데 네. 최근에 외국인이 상당히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어요. 주가가 최근에 계속 횡보 상태인데 3개월 사이에 거의 한 12만 주를 외국인이 계속 담고 있고 그리고 좀 전에 그 적자로 전환됐다가 2000년도에 흑자로 했는데 흑자가 2000년도에 51억 흑자로 됐는데 올해 예상 실적은 그거보다도 한 20% 높게 65억까지도 예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적에 대해서는 지금보다는 앞으로 작년에 흑자 전환하고 앞으로도 계속 좋아질 거고 네. 지금 단기적으로보다는 향후에 상당히 기대될 만한 코로나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이 분야는 집중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은 현재 이 시세가 안 났으니까 관심이 좀 적을 때 한번 다가가면 어떨까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는데요. 기술적으로는 61 이평선 지지를 확실히 받고 있는 모습이다 생각이 됩니다. 현재가 매수 제가 큰 무리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목표가는 네. 2018년도 적자 시에 고점 만 원까지 제시해 드리고요. 61 이평선 하향하는 전저점 5,500원을 손절가로 제시합니다. 네, 목표 주가는 만 원, 손절가 5,500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파나진 이렇게 또 공부해 보게 되었고요. 우리 김민수 대표님은 조선 기자재 나야나라고 했고 제가 이 노래에 맞는 춤을 춰드리고 싶은데 이 춤은
소식은 잠시 후 강성우 아나운서가 한번 쳐본다고 하니까 기대해 주세요. 같이. 아니요. 죄송합니다. 네. 화인 베스트를 꼽아주셨고요. 네. 왜 지금 이 조선 기자재를 봐야 되는 거죠?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조선업종이 이제 물 들어오고 있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조선 기자재도 아마 이제 길을 확실히 필 겁니다. 네, 그런데 그중에서 뭐 어떤 부분들이 실적이 가장 먼저 좋아지느냐라고 봤을 때 네. 화인 베스트리 가장 먼저일 수밖에 없는 게 쉽게 말씀드리면 조선용 형강 사업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휘어진 강으로 같이 후판과 함께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서 먼저 배를 건조할 때 가장 실적 흐름들이 먼저 개선될 수 있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점유율 7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감이 높은 상황들인데요. 그런 쪽에서 또 하나 후판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 관련된 형광도 가치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에 따른 수혜도 이제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들인데 특히 또 하나 중요한 게 LPG 운반선이나 추진선 쪽에 들어가는 게 저온 용광이라고 하는 쪽이 들어갑니다. 이쪽 같은 경우는 오히려 어떤 LPG를 또 보관할 수 있는 그런 관련된 제품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내 유일의 사업자의 지위를 또 확인한다라고 하게 되면 특별히 또 매출에 대한 동향들도 빠르게 늘어날 수 있겠다라는 부분들인데 실적은 안 좋습니다. 근데 안 좋지만 하반기 이후부터 빠르게 최근에 나온 수주의 흐름들과 함께 건조가 시작되는 부분들이 확인되면은 아마 주가는 이를 조금 먼저 반영하죠. 그런 관점적으로 봤을 때 아마 변화 흐름들이 조금 더 하반기엔 기대할 수 있는 대표적인 기자재 쪽이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주가는 한 3,000원대 밑에서 계속 눌림목 모아가는 전략들이 좋겠다고 보여지고 있고 실적 흐름들 확인되기 시작하게 되면 한 4,000원대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손절가는 2,75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